안녕하세요. 송정의 전장면입니다. 오늘은 우리 송정 하얀 등대 요 벽화를 제가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앞에 나가서 자, 우리가 작년에 마무리 짓던 이 벽화부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벽화는 여기에서부터 작년에 우리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우리 정나눔 가족봉사단들 진짜 이때 대기 더운 날에 진짜 욕받죠. 자, 계속해서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벽화가 좋습니다. 이게 지금 벽에 이렇게 도화지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연한 거거든요. 예, 여기는 도화지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연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한탄에 보입시다. 자, 여기 벽화는 좀 오래됐습니다. 여기서부터만. 자, 한번 쭉 다녀보면서 한탄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진짜 우리 요 그림 냈는다고 진짜 대기 덮을 때 해서 진짜 욕받는데 우리 정나눔 가족 봉사단들 참 진짜 욕받지. 자, 계속해서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고개를 한번 해보세요. 다음 그림을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참 진짜 우리 덮을 때 하는 건데 아, 딱 그림 보기 좋다. 참 우리 봉사단들 진짜 욕받다. 근데 하얀 등대 벽화 그림입니다.
자, 이게 마지막 그림이거든요. 이게 마지막 그림입니다. 이렇게 봉사단들이 와가지고 이 정답은 봉사단들 진짜 욕봐서 많이 떠먹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하얀 등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송정 하얀 등대입니다. 저쪽 편에 빨간 등대 보이시죠? 빨간 등대 보이는 거는 제가 사진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진 영상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